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하나인 얀센에 대한 사전 예약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전남에서도 2만 4천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초로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에 사는 30대 안길중 씨. 최근 얀센 백신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른 백신과 비교했을 때 이 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백신을 맞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일단 가족들의 안전과 저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맞을 수 있을 때 신청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30살 이상 민방위 대원 등 10만여 명 가운데 2만 4,500명이 얀센 접종을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2일 기준 전남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1차가 62.9%, 2차 2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민 185만 명의 19.5% 수준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민 접종률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남도장터와 도립시설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경로당에서 이제 치식은 정부는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리까지 가능하도록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밥을 해 드시거나 국도 끓여 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조리까지도 우리는 추가로 가능하도록 그 대신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1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얀센 백신을 90만 명까지 사전 예약 받은 상황. 남은 10만 명분에 대한 얀센 백신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종호입니다.